집에 가서 또 책도 보고 어 공고 미래또잘 보면 어 이해가 분명히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거는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관찰하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욕계 어 욕계의 유익한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의문인식 과정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빠진 것 조금 하고, 어, 그 다음에 오문인식 과정과 이어서 일어나는 어, 의문인식 과정. 오문인식 과정이 보통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의문인식 과정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대상의 힘이 약하거나 우리가 뭘, 뭘 본지도 모르고 슥 지나가는 게 있죠. 이런 건 보고 끝날 수 있어요. 의문 전환까지 연결 안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상이 강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하면 대부분 오문인식 과정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의문인식 과정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오문인식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욕, 욕게 어, 유익한 마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어떤 경우에 욕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하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두 가지로 할수 있어요 하나는 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수행을 그 연장선상에서 할수 있고 어,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어, 유익한, 욕계 유익한 마음을 가질 수, 가지는, 어, 그런 그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선상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어, 명상주제 중에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이라는 어, 명상주제가 있었죠. 어, 우리가 아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하면 쭉 이래 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동해요. 이동해서 거기서 어이 물질과 정신이 사라지는 또 어떤 거는 그냥 어 세속적인 죽음, 죽음이 되는 뭐 여러, 여러 형태로 경험할 수 있어요. 일단 그런 그 지금까지 한 수행 중에서 어 예를 들면.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수행을 이제 합니다. 해서 아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하고 어,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죽는 순간으로 이동해요. 쭉 이래 쭉 이래 미래로 흐르면서 어, 자기가 어디서 이렇 죽게 되는 걸알수 있죠. 어 그럴 때고고 그, 그 수행을 하고 딱 나와서 나와서 아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하고 마음을 딱 결정을 해요. 그럼 그게 의문 전향이에요. 그때 마음 만부수 마음 합은 몇 개입니까? 열두 가지입니다. 쭉세 가지고 열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럼 그걸 탁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그 욕계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욕계 유익한 마음을 어, 또이래 식별해요. 속행이 일곱 번 일어나죠. 그 다음 등둥은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 이그 삼매 수행, 사마타 수행에서 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한 수행이 있거든요. 어, 부처님의 열애시포라든지 또 부처님은 번뇌가 없다. 부처님은 어, 아주 깊은 삼매다. 부처님은 평온의 마음이다. 하는 걸 가지고 어, 해서 건접 삼매를 얻고 나와서 그다음에 부처님은 번뇌가 없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욕계 유익한 마음이 되면서 의문전향 속행이 일곱 번 일어나요. 이것도 개념이기 때문에 등록은 안 일어납니다. 뭐 그러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고 이 궁극적인 실재인 눈 감성 물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눈 감성 물질을 보고 아 저것은 물질이다 하고 결정을 하면 그게 의문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속행이 일곱 번 일어나고, 등록이 두번 일어나요. 눈 감성 물질은 실제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길, 길에 그, 그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이제 주인 없는 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그 위험에 처하겠죠. 뭐,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럴 때그 개를 보면서, 저 개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하고, 자애의 마음을 탁 가지잖아요. 그럼 그것이 의문전향이 돼요. 그때 의문전향의 마음, 마음부수는 12가지가 딱 일어나요. 그 다음에 속행이 7번 일어나요. 속행이 7번 일어날 때, 어, 그때, 어, 기쁨과 지혜가 있으면은 34가지의 마음, 마음부수가 돼요. 등록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거나 안 그러면은 어, 길거리 걸어가면서 이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아 부처님은 번뇌가 없으신 분이다 하면 그것이 의문전향이 돼요. 그 다음에 속행이 일곱 번 일어나는데 유익한 마음의 속행이 일어나요.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길거리 갈때 공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자애나 보시의 마음은 어, 유익한 마음. 어 그러거나 이제 사람을 볼때아저 사람은 무하다 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무하다 이래도 또 어,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 이제 사실은 보면서 할때 이제 좀 따하는 오문재냥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욕저 어, 욕계 유익한 마음 이 있는 의문 인식 과정을 이제 끝내고요.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문 전향 오문이랑은 다섯 가지 문인 거예요. 다섯 가지 감각의 문이에요. 다섯 가지가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이에요. 눈은 뭐 이런 색깔 보이는 걸 받아들이는 문이죠. 그죠? 그 문을 통해서 색깔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형태는. 귀는 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코는 냄새, 혀는 맛, 그 다음에 몸은 감촉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 문에서 어떤 인식이 일어날 때 어떤 인식이 일어나나 하는 걸 보는 게 오문 인식 과정이에요. 오문 인식 과정은 거의 대부분 다 의문 인식 과정이 연달아 일어나요. 근데이 예외적인 경우는 대상의 힘이 약하거나 아까 뭐 아주 귀에 들릴 듯 말듯한 소리 들리면 그 그거는 그냥 의문 인식 과정까지 안갈수 있어요. 대상이 강하거나 우리 마음의 소리는 아주 약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또 강하게 딱 집중하면 그것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문인식 과정과 연이어서 일어나는 의문인식 과정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문은 눈귀코혀 몸이죠. 그래서 눈은 우리가 보통 함자말로 아니라 쓰잖아요. 안 그래서 안문이라 그래요. 눈문이건 좀 그렇잖아요. 안문. 귀는 이죠, 이. 그래서 이문이라고 그래, 이문. 코는 비, 비문. 현은 설, 설문. 몸은 신, 신문. 그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오문이라고 합니다, 오문. 그래서 오문에 무슨 자극이 되고 인식이 시작되면 오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요. 이걸 왜 지금 하냐 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의문 인식과정은 간단해요. 의문 전향 있고 속행 또는 등록 요요세 가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길어요. 많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오문 인식과정이 있고 이어서 의문 인식과정이 일어나요. 대부분 뭐 그냥 오문 인식과정 거의 다 의문 의문 인식과정 이 일어난다 보면 돼요. 요때 잠깐 바왕가로 빠져요. 그랬다가 바로 의문 인식과정으로 돼요. 바왕가는 뭐 여러분들 신경 안 썼대요. 방한가는 12연계에 가면 방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것이게안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오문인식 과정과 이어서 일어나는 의문인식 과정, 이것을 이제 우리는 어,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문인식 과정은 어, 이거는 몇 가지 어, 이 마음들이 이래 쭉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눈, 눈으로 치면요. 안문전향이 처음에 일어나요 안문전향 전향이라는 것은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이래 딱 보잖아요 눈여겨 주위를 기울서딱 봐요 그러면 나의 주위를 이 눈쪽으로 딱 향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향한 데에서 안문전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만 갖다 댔대서 안문전향은 안 일어납니다 주위가 딱 이렇게 분명히 갈때 안문전향이 일어나요 제가 수행할 때 이래 뭘 그냥 주의를 안 기울이고 떡 봤는데 오문인지까지안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주의를 기울이니까 이게 착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보겠다는 딱 그게 있을 때 이게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성 물질의 색깔이 딱 이래 형태가 색깔이 탁 이래 어 향한 데서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주의력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안문 전향의 마음이 게 마음의, 마음의 이름요 안문 전향이 그냥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문 전향이 일어났다가 딱 사라져요. 그 다음에 안식이 일어나요. 안식이 안식이 안문 전향이 탁 일어나고 요게 딱 사라지면 그 다음에 안식이 나요. 요게 안 사라지면 이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12연기 할 때는. 안식이 일어나는 조건으로 안문전향의 사라짐이 있어요. 근데 시비 현기가 면 이런 걸다몇밀리 따져요. 그러고 마음 부수들을 몇밀리 따져요. 왜 이런 현상이 있나 우리에게? 왜 안식이 일어나나? 하는 거를 안식은 과거 업이 또 작용 안한 모니 일어나요, 이거또 지금 눈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몇밀리 따져요. 시비 연기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그 현상이 왜 있냐를 따지기 때문에 중확하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공연이 생가는은제 없어져요. 그래서 안 문제냥이 딱 생기고 주의를 딱 기울이면 안 문제냥이 딱 생겨요. 안 문제냥이 딱 사라지면서 안식이 딱 생겨요. 그래서 수행합성은 딱딱딱딱딱 타게 마음들이 딱딱딱딱딱 일어나요. 이거 일났다 사라지고 이게 그다음에 그다음에 받아들임이라는 마음이 또딱 일어나요. 받아들임 그다음에 조사 왜 디한 줄 알겠죠? <laughs> 많기 때문에 디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조사 그다음에 결정 그러니까 요의문지나에 보면 요네 가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속행이에 속행 속행 그다음에 등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실제를 대상으로 할 때는 등록이 있어요. 실제가 아닌 개념은 등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방가에 잠시 들어갔다가 의문전향이 있겠죠. 의문전향이 있고 그 다음에 속행이 있고 등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외우셔야 돼요. 안문전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등록 등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바왕가에 잠시 들어갔다가 의문전향, 속행, 등록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때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본다 생각하잖아요 볼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밀한 기계에서 그게 쫙 일어나는 거예요. 정밀한 어떤 그 물질 정 저, 물질을 토대로 정신의 이런 현상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일어날 때, 요것도 마음, 마음부수, 어, 숫자들이 있겠죠. 그죠? 안문전향은 마음, 마음부수가 합해서 11가지예요. 11가지. 아까 의문전향은 12가지라 그랬죠. 저, 저번 시간에. 근데 요 안문제량은 1 1가지예요 11가지. 안식, 요 마음, 마음부터 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은 8가지예요쫙 순수대로 외화한 이유가 8가지 같으면 순수대로 요 해당되는 8가지가 요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 1 1가지예요 조사는 11가지이기도 일 수도 있고 12지가 있죠. 조사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조사할 때 기, 기쁘게 조사할 수도 있고, 그냥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쁨이 있을 경우는 12가지고, 없으면 11가지. 예요 결정은 12가지예요. 그 다음 뭐, 속행 등록은 아까 다 배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아, 눈으로 뭘볼 때, 첫 번째는 안문전향이 일어난다. 그 다음 안식이 일어난다. 그 다음 받아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 조사가 일어나고 결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 속행이 일어난다. 요몇 개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마음, 마음부수 숫자는 안문전향은 합해서 11가지고 안식은 8가지고 받아들이면 11가지고 조사는 11가지일 때도 있고 12, 12개일 수도 있다. 기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정은 12가지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속행은 이제 유익한 마음 같으면은 어~ 32가지 그니까 러 만약에 기쁨과 기쁨과 지혜가 있으면 34가지예요. 기쁨과 지혜 중에 다 없으면 32가지예요. 그중에 하나만 있으면 33가지예요. 이게 지금 막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자기거로 만들어 셔야지 이게 안 헷갈리지 자기거로안 만들면은 헷갈립니다 이게. 자기 거로 만들어 오세요. 예. 네. <laughs> 수행을 하면 뭐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지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 내 속에 지금 뭐볼때 이게 딱딱딱딱 일어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기능만 하는 마음이에요. 요거는 뭐 부처님이 뭘탁볼 때나 뭐 아주 험마저 아주 살인자가 볼 때나 요 똑같아요 전부 다. 요거 안문전향이라고 안식이라고 받아들임 조사 결정이라고 숫자는 11과 8, 11, 11나 12, 12. 요 똑같아요 전부 다. 차이는 속행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속행. 속행이 키포인트예요. 속행에서 유익한 마음이냐 해로운 마음이냐에 따라서 속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행은 일곱 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이거 다 합해봤자 일곱이 안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밖에 안 되죠.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것들은 또 숫자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해로운 해로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이제, 그 지혜로운 주의를 하느냐, 어리석은 주의를 하느냐,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요 속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떤 것이 지혜로운 주의고 어떤 것이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나 또 어떤 것이 어리석은 주의고 어떤 것이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나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하고 놀랜게요, 놀랜게. 어,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내가 참잘 살고 있다. 왜냐면 제가 윗바사나 수행도 오래 했고요. 경전도 수행할 때 저는 니까에 네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러고 뭐다채득한 상태라서 나는 대단히 지혜롭게 살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지혜로운 주의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다 해로운 마음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 아 단풍이 참 좋구나. <laughs> 어디서 그주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어, 조심 안 하면 그래서 어, 이제 으, 저 수행할 때한 번은 유익한 마음을 일으켜요, 일으키게 해요. 한 번은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게 해요. 그러면 유익한 마음일 때 되게 좋거든요. 해로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수행이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소리를 이문 요 이문인식 과정이죠. 귀에서 일어나면 이문인식 과정이죠. 그러면 이문전향 이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속행 등록, 방과 의문 전향 속행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어, 새소리가 들려요. 밖에서 "아, 참 좋은 소리다. 또 듣고 싶다. 그럼 뭡니까?" <laughs> 참 좋은 소리다. 어, 또 듣고 싶다." 해로운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려요. 소리다 이러면 유익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수식을 다떨어뜨면돼요 <laughs> 이제 우리가 수행이 많아지면 수식어가 탁탁탁탁 떨어져요. 아, 나 오늘 잘했다, 못했다가 없어요. 인과이 법칙상 되는 거예요. 원래가 강의를 잘해야지 뭐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준비된 만큼 강의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강연을 잘해야지. 구, 이게 저리석음이에요 준비된 만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또 어, 아름다운 꽃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수식어가 있죠. 수식어가 이래 다 떨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수식어가 없이 어, 본질적으로 보게 되고, 그 본질에서 정신과 물질로 보면은 어, 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이번에는 어, 저번 시간에는 그 유익한 마음을 했잖아요. 이제 해로운 마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마음부수가 전부 몇 개라 그랬습니까? 52가지라 그랬죠. 52가지 중에 어, 지금까지 한게 어, 마음이 있으면 항상 따라다니는 거 7가지 했죠. 그 다음에 여섯 때때로 있는 거 여섯 가지 했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 부수에 공통되는 거 열아홉 가지 했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부수인데 여섯 가지가 또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 부수는 총 스물다섯 가지예요. 스물다섯 가지인데 모든 유익한 마음에는 1아 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고 또 나머지 6 가지 아름다운 부수가 있는데 요거 마저 좀 설명할게요. 마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해로운 마음에 어, 해로운 마음도 모든 해로운 마음의 공통경에 4 가지가 있어요. 그러고 어, 해로운 마음 각각에 따라서 있는 게또1 0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합하면 어, 1 3 가지.

이건 딱 사진을 찍으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항상 요즘 휴대폰에 딱 찍어서 안에 저 기억에 안남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자이크로 만들어야 돼. 왜만들어야 되냐면 내 속에 지금 어떤 마음 부수가 있나 알려면 외워야 찾, 찾을 수가 있죠. 어, 상류다니까 해보면 어, 어머니로서 흘린 피눈물이 지금 태평양보다도 많다. 이제 그만은자 괴로움을 거쳐라 윤회를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들 라울라한테도 이제 다시는 어, 세상에 태어지 마라. 어, 부모가 자식할 때할 때는 가장 필요한 말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니까에 보면은 전부 다 윤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윤회가 없으면 뭐 그냥 살면 되죠. 뭐괴로움뭐 조금 격담 말면 되는 거죠. 끝없는 윤회와 끝없는 괴로움 때문에 어, 이 불교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래 보면은 어, 불교 공부 열심히 하고 수행한 사람 다 윤회 믿는 사람이에요. 윤회 안 믿게 되면 눈앞에 할 일이 많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내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윤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어, 지금 내할일이딱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윤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어, 아름다운 마음부수 여섯 가지, 어, 중에, 어, 한 가지는 지혜예요, 지혜. 이거는 이미 이야기를 했죠. 지혜는 이야기 했죠. 지혜란 거는 뭘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머지 이제 다섯 가지가 뭐냐면, 어, 절제의 마음부수란 게 있어요, 절제. 절제하다 할 때. 절제의 마음부수가 세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무량의 마음부수가 두 가지 있어요. 절제는 뭐냐면 바른 말. 바른 말 있죠. 바른 행위. 그다음에 바른 생계. 우리는 살아가는 수단이죠, 생계. 요것이 세 가지 절제예요. 그러고 요런 거를 할때 아름다운 마음 부수 어저요요어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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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마음 부수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아 내가 이제 바른 말을 하고 살겠다 어, 거짓말 안 하겠다 이럴 때그 사람 속에 바른 말의 마음부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또 내가 어이 바른 말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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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 다음에 이간질 시키는 말 욕설 실없이 막뭐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네 가지가 아닌 것이 바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바른 행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 살아 있는 거안 죽이고, 내거 아닌 거손안 대고, 그다음에 성적으로 어, 잘못 되지 않는 거. 요게 이제 그런 걸 내가 안 하겠다, 절제하겠다. 어, 그런 건 삼가겠다 하는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요 마음 부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바른 생계 이거는 뭐냐면 어, 남을 해치면서 자기 생계를 하,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신매매를 해서 돈을 번다든지 뭐 무기를 밀거래 한다든지 테러 집단에 들어간다든지 어, 뭐 그런 거 있죠 어~ 뭐 조폭 조폭도 여기에 해당되죠 남 때리고 뭐 이래 그런거안 하는 것도 저~ 바른 생계고 실제로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바른 말 바른 행위를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도 바른 생계로 우리가 넣어요 이 마음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내가 어사로서 생활하면서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하면서 나의 이 직업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때 마음 부수가 어요 바른 생계의 마음 부수가 있는 겁니다. 무량익은 두 가지가 뭐냐면은 연민하고 어 같이 기뻐함이에요.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 어이저 아름다운 마음 부수 중에 하나인 연민의 마음 부수가 있는 겁니다. 남이 고통 얻기를 바라는 게 있죠. 또 같이 기뻐함은 누가 잘 됐을 때그걸 같이 기뻐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요럴 어, 때 이런 어, 게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것은 마음이 있을 때 항상 따라다는 니 일곱 가지 때때로 있는 것 여섯 가지. 요두 가지는 어떤 마음하고 결합하면 그 마음의 마음 부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마음 부서 2 5까지 해가지고 현재 38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오문전향에서 해로운 마음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 14가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해로운 마음은 어리석은 주의나 탐진치가 있는 마음을 냈을 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부수가 해로운 마음의 부수예요. 그게 14가지가 있습니다. 14가지가 있는데, 요 4가지는 탐진치, 그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게 4가지 있어요. 탐진치가 다 일어나면 요 4가지는 공통적으로 있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한 마음이 있을 때 19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었죠. 어떤 유익한 마음이든 간에. 그렇듯이 이제. 해로운 마음이 있으면 요네 가지는 언제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면은 무지에요. 무지, 무지, 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 자기가 지금 나쁜 거 하고 자기한테 손해되는 걸 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제동 장치가 없으니까. 세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요. 나쁜 걸 하면서. 잘못된 걸 하면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마음이 딱 정착되지 않고 덜 뜸이 있어요. 덜 뜸이. 요네 가지는 어떤 마음에도 딱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해로운 마음에 공통되는 네 가지예요. 이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두려움을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덜뜸요네 가지. 들뜸의 반대는 마음 챙김이에요. 대상에 딱가 있는 거예요. 근데 들뜸은 대상에 정확하게 가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어린애들, 저 초등학생들 소풍 가 이런 날 들뜨는 거 있죠. 고가고 어, 비슷한 거예요. 들뜸 안정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네 가지는 언제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어, 우리가 해로운 마음은 탐진치잖아요. 탐욕의 마음, 성냄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잖아요. 어리석음의 마음. 그래서 탐욕은 요거는 이제 때때로 해로운 마음에 때때로 있는 마음 부수예요. 탐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사견이 있고 자만이 있어요. 요건 세 가지예요. 탐욕의 마음. 삼욕 어, 사견 그다음에 자만 성냄은 뭐냐면 성냄 인색 인색한 거 있죠? 질투 후회 후회가 성냄의 마음 부수입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그거 왜안 했지? 하면 그 성내고 있는 거예요. 성냄의 마음 부수에 속해요. 그다음에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저 의심. 사실 요 덜뜸이 어리석음의 어, 마음부수예요 사실은. 요, 의심하고 의심, 요, 의심만 하죠. 의심. 덜뜸, 어리석음의 마음부수는 덜뜸하고 어리석음인데 요 앞에 있으니까 그냥 의심. 그러면 총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거기다가 브라스 두 개가 있어요. 해태의 마음부수라 해가지고 혜태와 혼침. 혜태와 혼침. 혜태와 혼침. 아까, 저, 지난 시간에 어, 자극이 있을 때 유익한 마음에서는 자극이 있거나 없거나 마음부순 변동이 없어요. 근데 해로운 마음이 되면 자극을 받아서 할 때는 혜태와 혼침이 있어요. 그때는. 해로운 마음은. 그래서 요 언제나 같이 있는 요네 개하고 요 요게 열 가지거든요. 요열 가지가 어 해로운 마음에서 때때로 있는 거예요. 탐욕은 요세 가지, 성냄은 요네 가지, 그다음에 어, 어리석음 이거 해태인 경우 요두 가지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요즘 뭐 우울하다는데 우울은 마음 부수는 어 여기 아니에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어, 우울은 어, 이제 다르게 요래 소속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울이란 이름이 붙을 뿐이죠. 내가 볼 때는 우울한 사람 보면은 해태와 혼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회가 있을 수 있고 우울한데 어떤 사람은 질투심에 또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질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화가 나 있으면 성냄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뭐또 탐욕도 들어갈 수 있고. 개개인마다 우울이라도 다, 예,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우리가, 예.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게 더 정확한 어떤 분류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는 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 요 14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뭘 봤을 때 안문인식 과정이 일어나겠죠. 어, 그러면은, 어 안시 안문 전향이 있고 그다음 안식이 있고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그다음에 등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 방가에 잠시 들어갔다가 의문 전향 속행 등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 귀로 들었을 때 같으면 이문 전향에서 쭉 똑같은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냄새 같은 경우는 어, 냄새 따라서 그런 쭉 일어나겠죠 또 음식 맛을 보면 어이설 어, 설신 전향이 일어나겠죠. 음식을 으면서딱 이래 주의를 기울이면 설신 전향이나고 설식 일어나고 받아들임 조사 그 다음에 결정 그 다음에 속행 어자 등록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 방안가에 잠시 들어갔다가 의문 전향 속행 또 방안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몸으로, 뭐, 마사지를 받는다, 누가 툭 쳤다, 뭐, 하여튼, 어떤 감촉이 있을 때, 어, 그때, 해로운 마음이냐, 어, 그, 유익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어, 이건 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 이제 여러분에게, 아까, 저, 지난 시간에 그, 유익한 마음, 유익한 마음에 여덟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죠. 기쁨, 기쁨이 있냐 없냐, 지혜가 있냐 없냐, 자극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덟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이 납니까 네. 그렇듯이 해로운 마음도 어, 마음들이 쫙 있어요. 우선 우리가 어떤 탐욕의 마음을 할때 여덟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게요. 그다음에 이제 성냄 같으면 어, 성냄의 또 마음도 여덟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심 같은 경우,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그 탐욕의 마음에 여덟 가지 종류가 있는 걸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이거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금 어떻게 내고 있냐를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탐욕도 그냥 탐욕 이런 것보다도 어, 탐욕일 때 여덟 가지 마음이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탐욕의 마음 같은 경우는 여덟 가지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기쁨, 지금 어떤 경우는 탐욕을 내니까 마음이 기쁠 수도 있겠죠.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탐욕과 사견이 있을 수 있어요. 사견, 아까 우리가 그 탐욕은 탐욕, 사견 자만이라 그랬죠. 그런데... 고그 사견과 자만은 같이 존재하지는 못해요. 둘은 같이 존재 못해요. 그러니까 탐욕과 사견이 있든지 탐욕과 자만이 있든지 그래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탐욕을 내가 욕심을 내면서 기쁘면서 탐욕은 탐욕이 있으면서 사견이 있는. 그러고 자극이 없는 요 마음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탐욕의 마음이 탁들때 자세히 보면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자극을 받지 않고 그런 탐욕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보면 기쁨이 있으면서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자극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는 탐욕의 마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뭐 훔친다, 훔치는 사람이 아 저거 훔쳐서 내거 되면 참 좋겠다. 하면 그 기쁨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자기가 갖고 싶은 탐욕이 있고 아 저걸 내가 훔치면 내가 성공이다, 내가 참 잘한 거다 하는 사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 누가 사람이 뭐 옆에서 부추긴 사람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자기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요 탐욕의 마음이. 근데 기쁨이 있으면서 탐욕도 있고 사견이 있고 자이 있으면 야 저거 좀 훔치봐 너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봐 뭐 이러면 자극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어, 기쁨이 있으면서 탐욕은 있는데 사견은 없을 수가 있어요 사견이 없을 수 있어요. 탐욕은 있는데 잘못된 사견은 없을 수 있어요. 사견이 없다는 것은 자만이 있거나 탐욕만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 사견 자만이라 그랬죠. 그런데 탐욕 보통은 탐욕하고 사견이 붙거나 탐욕하고 자만이 붙어요. 그런데 탐욕만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탐욕 하나만 있거나 탐욕과 자만이 있는 경우에 사실은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어, 이 아비담마 분류에서는 그냥 사견이 없다 요거, 요렇게만 딱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극이 없이 이런 마음을 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쁨이 있으면서 탐욕도 없고 탐욕은인데 사견은 없으면서 자극을 받아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는 뭔가 탐욕은 있지만 마음이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평온이라 그러는데, 평온하면서 탐욕과 사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극이 없이 일어날 수 있겠죠. 스스로. 그다음 여섯 번째는 평온하면서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일곱 번째는. 평온이면서 탐욕이 있고, 그렇지만 사견은 없이 그 다음에 자극 없이 일어날 수 있고, 여덟 번째는 평온과 탐욕과 사견 없지만 자극을 받아서 누구의 부축금에 해서 하는. 그래서 요 탐욕의 마음은 자세히 보면 이 여덟 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낼때 누가 누구의 부축금에서 자극해서 일어났는지, 또는 그때 기쁜지, 평온인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탐욕은 다 있겠지만 탐욕도 있고 사견도 있는지 탐욕은 있지만 사견은 없는지 해가 이게 다 마음 부수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저 성냄의 마음 또 어리석음의 마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 마음 마음 부수들의 숫자가 어떤지 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어, 전에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어요. 전에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어, 그러고 난 뒤에 또그 케이 어, 저그그 그, 그 맛있게 먹은 케이크 집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맛있다 먹고 싶다 어, 할때는 어, 어떤 탐욕의 마음이냐면 일단 기쁘겠죠. 그죠. 그다음에 탐욕과 사견이 있겠죠. 그다음에 누가 옆에서 뭐 해랑은 아니니까 자기가 그냥 그 순간에 자기 속에서 뭐 기억을 통하든 뭐 어쨌든 일어난 거에요 그러면 요거는 요요 요 마음이에요. 기쁨이 있으면서 탐욕과 사견이 있고 자극 없이 난 마음이 돼서 요곳에 마음 부수가 몇 개다. 이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 구체적으로 좀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우리가 어, 어떤 마음을 낼때 그때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현상이 있나를 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봐서 어, 우리에게 어떤 어, 영향이 온다는 걸 어, 아는 겁니다. 좀 점점 어려워집니까? <laughs> 자, 이거로 좀 만들어 오세요. <laughs> 시험을 치면 제일 확실한데. 시험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대학까지 시험이 한 번도 없었으면 내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시험 때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거죠 여기 있는 게이 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험이 그려져요 시험을 쳐야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올 텐데 시험을 안 치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 인식 과정 오, 오문 전향 그리고 이어서 일어난 의문 전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어, 이제 오늘은 정신 수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오늘 정신 수행을 마무리 짓고 어, 다음 시간부터 연기 수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탐욕의 마음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조금 이야기를 돌려서, 이제 해로운, 어,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두 가지예요. 유익한 마음이 있고, 해로운 마음이 있어요. 이제 해로운 마음이 이제 탐욕의 마음, 성냄의 마음, 어, 어리석음의 마음인데, 어, 그거를 하기 전에, 해로운 마음에는 해로운 마음부수가 작용을 합니다. 이제 해로운 마음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로운 마음들의 종류 탐욕의 마음, 성냄의 마음 어리석음의 마음 요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해로운 마음부수는 전부 1 4개예요참 어, 다행스러운게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훨씬 많아요 공통된게 1 19가지, 9가지예요 19가지 그리고 나머지 5가지 합하면 은 어, 6가지 합하면 2 5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참 있는 게 우리가 좀 유익한 마음을 내면 그때는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이 26개나 돼요. 그에 비해서 해로운 마음은 숫자가 1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해로운 마음을 좀 냈다가도 유익한 마음을 내면은 훨씬 우리가 좀더이 나은 어떤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로운 마음을, 해로운 마음에 마음부수는 14가지예요. 뭐, 책을 보시면 해도 괜찮고요. 근데, 해로운 마음은 탐진치가 있는 마음이거나, 어, 어리석은 주의를 기울였을 때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예를 든다면, 탐욕이든, 그 다음에, 그 성냄이든, 어리석음이든, 어떤 해로운 마음이든, 공통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탐욕의 마음을 내든, 성냄의 마음을 내든, 어리석음의 마음을 내든, 그, 이, 해로운 마음은 네 가지가 항상 같이, 같이 있어요. 그건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한 마음 낼때1아 가지가, 어, 아름다운 마음 부수 1아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다 그랬죠. 그렇듯이 어떤 해로운 마음이라도 이 마음 부수 네 개는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마음 낼때이네 가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어,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무지, 어리석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뭘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그 마, 그게 언제나 있습니다. 해로운 마음에는 뭘 정확하게 못 보는 어리석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무지 어리석음.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손해되는 거,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뭘할 때는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부끄러워야 멈출 수 있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한테 손해되고 안 좋은 거, 남으로부터 비난받고 안 좋은 결과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야 돼요. 두려워야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근데 두렵지 않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덜뜸이에요. 마음이 딱 안착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덜뜸의 반대는 마음 챙김인데 마음이 덜떠 있는 거예요. 덜떠 있으니까 뭔가 정확하게 대상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네 가지. 어, 어리석음, 어, 부끄러움, 모름, 두려움, 모름, 그다음에 덜뜸. 요거는 모든 해로운 마음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이 해로운 마음에 때때로 있는 거, 이제 이, 이, 이게 열 가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 탐욕의 마음이냐, 성냄의 마음이냐, 어리석음이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해태라고, 해태의 마음이냐, 자극에 따라서. 자극이 있을 때 오는 게 혜태와 혼침인데 그렇게 열 가지가 있는데, 첫째 탐욕의 마음 같은 경우는 마음부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사견이 있고, 자만이 있어요. 이 탐욕은 뭐냐면 뭔가 움켜지는 겁니다. 어, 세상은 모든 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있, 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맡겨야 되는데, 멀리로 움켜지는 게 탐욕이에요. 탐욕은 뭘이에 움켜쥔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견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만은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탐욕의 마음부수 세 가지예요. 탐욕, 사견, 자만. 그 다음에 성냄의 마음부수는 네 가지입니다. 성냄 그 자체가 있고 성냄 화내는 거 있죠. 성냄이 있고. 근데 불교에서 성냄이란 것은 좀 뭔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셔도 돼요. 참는 것도 화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있지 못할 때는 그건 뭐 화내고 있는 거예요. 화는 저 정도가 다르죠. 막 폭발하는 화도 있고 참는 화도 있고 그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성냄 자체만 있는 게 있고요. 성냄이 있고 그 다음에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 여러분들이 질투하면 화내고, 저, 화내고 있는 거예요. 질투. 질투란 것은 뭐냐면 어, 남이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남이 가진 것을 시샘을 하는 거예요. 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어, 그게 질투고요. 그 다음에 인색. 인색이 또 성냄의 마음부서. 인색. 인색이란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걸 남하고 같이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나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누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후회예요, 후회. 후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 내가 왜 그걸 했나, 안달복달하거나, 또 니우치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 후회는 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뭘 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뭘안 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왜 했나예요. 안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왜안 했나예요. 그게 후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제가 2007년부터 후회를 안 합니다. 그 지나간 것에는 일체 후회가 없어요. 왜 후회가 없냐면 2007년도에 후회가 일어났을 때, 아, 그 후회가 일어났을 때그 후회의 속성을 제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어,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후회를 할 때는 실제로 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란 건, 아, 그때 내가 이걸 할 걸래요. 내가 바보같이 이걸 안 하고 저걸 했다예요. 그말 속에는 두 가지 다할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내가 이것도 할수 있고 이것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보니까 그 순간에 내가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요, 요건 없어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사람들은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좀 비유를 들면 어떤 건투 선수가 어,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 시, 어, 선, 상대방 선수하고 시합의 링에 위 올라와서 붙었어요. 그래서 잘 싸웠어요. 잘 싸우다가 상대방의 굉장히 강한 펀치를 맞고 케어 됐어요. 케어 패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음날 좀 어, 컨디션을 회복하고 어, 다시 자기가 시합한 비디오를 봤어요. 어, 비디오를 보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강한 편지 걸때 "아, 내가 요렇게 피했으면 되는데,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걸 피할 수 있는 훈련을 했다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 훈련이 안 됐으면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후회할 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이것도 할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신은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움직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거밖에 할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후회라고, 후회했던 대상 후회하는 그 내용은 어찌 보면 보너스예요 어쨌든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요. 하고 나면 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어쨌든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 그거는 보너스고 그을잘 살리면 다음에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절대로 다음에 할수 없어요. 철저하게 아까 그 권투 선수처럼 엄청난 훈련을 하면은 그 순간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 그렇게 될수 있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예. 네. 어, 앞으로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만 안 해도 살 만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이 성냄의 마음부수가 네 가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혜태의 어, 마음부수가 두 가지예요. 혜태와 혼침.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혜태와 혼침은 우리가 그 오장에 오게 할 때의 혜태와 혼침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자극을 받았을 때 혜태와 혼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혜태라는 것은 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겁니다. 혼침은 몽롱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해서 뭐 있기는 있는데 잘, 뭐, 뭘 했는지 모르겠다면 혼침이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혜태는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거 해야 되는데 하고 안 되는 사람은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딱 생각난 대로 하는 훈련 해야 돼요. 일어나야지 하면 딱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지 하면 딱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밥안 먹어야지 하면서 가서 밥 먹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면 훈련하셔야 돼요. 딱 어떤 생각이 들면 고대란 훈련을 탁탁 자꾸 하시면 또 이래 표현을 잘못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좀 멋있어 보이면 아, 멋있습니다. 생각나도 자꾸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표현을 잘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혜태와 원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의심이 있어요. 의심. 의심은 이제 어리석음의 어, 마음부수예요. 의심. 이제 의심이라는 거는 이제 잘 모르면서 막이 생각, 저 생각, 이게 맞나, 안 맞나, 막, 뭐 우리말로 하면 좀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모르, 모른다, 이러고 딱 멈추면 제일 좋거든요. 모른다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일을 하는데 하면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막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요 해로운, 어, 마, 요, 저, 마음은 이네 가지 공통되는 것과 열 가지, 어, 해로운 마음 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로운 마음이 요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탐진치에 따라서 각각 요래 이제 붙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 이제 어, 해로운 마음, 해로운 마음은 탐욕의 마음이 있고 어, 그 다음 성냄의 마음이 있고 어리석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저번 시간에 제가 탐욕의 마음을 좀 하긴 했지만 어, 좀더 이래 쓰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이 실제로 우리가 어떨 때 어, 그런 게 일어나는지 그때 마음 부수들은 몇 개가 있는지 마음 부수가 몇개 있냐는 우리가 그런 마음 낼때 우리 속에 그런 마음 부수 있는 겁니다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부수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하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 이번 기회에 분명히 아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탐욕의 마음은, 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냐, 없냐, 여부. 그 다음에, 어, 탐욕, 그 사견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자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요것에 의해서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무슨, 어, 이 뭐, 아비달마에 있는 뭐, 지시이거나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이 마음을 계속 수시로 내고 산다는 겁니다. 그거 아시라고 이 지금 이 적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제가 좀 있다가 마음부수들이 얼마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 기쁘면서 기쁨이 있고,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자극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쁨이 있고,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 기쁨이 있고, 있으면서 탐욕은 있지만 사견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견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자극이 없는 경우. 그 다음, 탐욕은 있으면서, 아저 기쁨은 있으면서 탐욕은 있는데 사견은 없으면서 어 자극이 있는 경우. 어그 다음에 어 평온, 기쁨이 아닌 상태입니다. 평온,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평온하면서 어, 평온은 이때는 뭐이 아주 마음이 뭐 평온한 이런 게 아닙니다.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탐욕도 있고, 사견도 있고, 자극이 없는, 없는 경우. 평온이 있으면서 탐욕도 있고, 어, 사견도 있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 평온이 있으면서 탐욕은 있지만, 사견은 없는 경우, 자극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병원이면서 탐욕은, 탐욕은 있지만 사견은 없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 요, 어, 여덟 가지 경우의 마음이 있습니다. 뭐, 요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케이크 있습니다. 케이크. 케이크 딱 있으니까, 아, 먹고 싶다. 저참 맛있겠다. 그러면 기쁨이 있죠. 탐욕이 있죠. 또 케이크로 보는 사견이 있죠. 그러면서 그냥 보고, 그냥 어 자기가 그런 마음을 낸 거예요. 그게 자극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케이크를 보고, 아, 저거 맛있겠다, 먹어봐야지 하면 그 순간에 요 마음이 딱 일어난 겁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이거는 이제 케이크를 딱 봤는데, 옆에서 "야, 저거 나, 내가 먹어 봤더니 참 맛있더라. 지금 우리 같이 먹자" 하면 그런가 하면서. 마음을 내면이 자극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성냄의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성냄은 아까 성냄이 있고 어, 질투, 인색, 후회가 있다 그랬죠. 어, 질투, 인색, 후회는 어, 같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탐욕 어, 이 성냄의 마음은 성냄만 있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예요. 아, 자극이 없는 경우에요 그 다음 성냄만 있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예요그 다음에 성냄과 질투가 있으면서 자극이 없는 경우. 성냄과 질투가 있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성냄과 인색이 있으면서 자극이 없는 경우. 성냄과 인색이 있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 성냄과 후회가 있으면서 자극이, 자극이 없는 경우. 성냄과 후회가 있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 요게 성냄의 여덟 가지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질투의 마음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 아무런 자극도 없이 내가 그 사람을 탁 떠올리니까 질투의 마음이 탁 나요. 그러면은 성냄과 질투는 있으면서 자극이 없는 요 마음이 현재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근데 예를 들어서 아 누가 야야 야 걔가 요번에 성공해서 너보다 훨씬 잘됐다더라 하면 그 말을 들을 때 질투심이 나요. 근데 자극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때는 성냄과 질투와 자극이 있는 요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 부수들이 달라요. 자극이 있요 자극이 없는 건 해태와 온치이 없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뭐, 이래,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이과 덜뜸만 있는 경우. 어리석음과 의심이 있는 경우. 요 덜뜸과 의심이 어리석음의 만부수예요, 사실은. 이제 아까 덜뜸을 공통적으로 네 가지 있다 해서, 어, 거기에 넣었지만, 이 덜뜸과 의심은 어리석음의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뭘 생각하면서 계속 의심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어요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요 마음이. 그래서 요뭐 어 기본적으로 하나씩 만제가 그때 마음부스를 한번 따져볼게요. 아까 그저 어 케이크를 보고 케이크를 딱 봤어요. 딱 보면서 하 지금 맛있겠다. 어 먹어야지. 하는 고그 마음이 딱들 때, 보고 일으킨 거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어, 안문전향이 일어납니다. 안문전향. 그걸 보고 탁 했겠다. 안문전향의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 마음부수는 요, 열한 가지예요 마음과 마음부수가 합하면 열한 가지가 딱 일어나요. 그 때. 열한 가지가 딱 일어나면서 기능을 탁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이 그 다음에 탁 생기거든요. 그 때는 마음, 마음부수 합해서 여덟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받아들임 요거는 11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사는 지금 기쁨이 있기 때문에 12가지가 있어요. 마음, 마음 부서 합하면은. 그 다음에 결정은 12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행에서, 속행은 7번 일어나거든요. 언제 이때 요 지금 자극이 없는 경우죠. 자극이 없으니까 마음이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언제나 따라다는 니 마음 일곱 개 있죠. 일곱 개 있죠. 어, 그 다음에 때때로 있는 마음에 여섯 가지가 이 경우는 다 있어요.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공통적인 거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해로운 마음은 전부다. 네 가지에다가 지금 이 사람 경우는 어, 탐욕이 있고 사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 자극은 없으니까 혜태와 온침은 없고. 그러면 은 숫자를 세어보면 은이 마음 하나에다가 이열 하면 마, 요때 마음부수, 마음 부수 마음 마음 부수 합하면 20개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때 우리 내가 케이크를 보고 아 저거 맛있겠다 해서 탁할때 우리 마음에 그때 고현상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 하나에 마음 부수 19, 19가지가 탁 일어나서 토탈 20개의 마음 마음 부수가 그 순간에 탁 존재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속행이 일곱 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등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가 그랬죠. 어,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성공하니까 질투심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이제 생각으로 떠올린 거니까 의문전향하고 속행만 일어나거든요. 어, 아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요래서 다시 의문전향으로 또 넘어가겠죠. 의, 바왕가에 들어갔다가 의문전향 있고 또 속행 일곱 번일어 나겠죠. 여기서는 의문전향은 마음 마음 부수 합이 열두 가지예요. 열두 가지 12가지. 뭐냐면 그순수대로쭉 외우, 외우면 됩니다. 이래 가 열두 가지고 속행에서는 뭐냐면 이, 이저 질투심이 났다면 기본 마음이 하나 있고 따라다니는 여섯 개, 일곱 개 그다음에 어, 여기서 성냄은 기쁨이 없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일어나는 마음 여섯 가지가 다 있지를 못해요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그 기쁨이 빠지기 때문에 그 희열이 빠지기 때문에 다섯 가지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건네 가지 그 다음에 성냄과 질투가 있고 자극은 없으니까 두 가지 그럼 이게 몇 가지냐면 하은 열아홉 가지예요 열, 열, 둘 열아홉 가지 이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만 부속 마음 합해서 19가지가 탁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자꾸 집에 가서 해보셔야 돼요. 시험을 치면 제가 딱 내놓고 몇 개인가 물어보겠어요. 의심인 경우는 우리가 이것과 뭘까, 저게 뭘까 할때요 경우, 지금 선생님 말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의심을 한다. 이러면은 이 어심의 마음 부수에는 결정과 희열과 열이가 없어요. 이세 개가 없기 때문에 기본 마음 있고 따라다니는 항상 다는 일곱 개 있고 여섯 개 중에 요세 개가 빠져서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어 그다음에 어 정진 어아 이게 아니에 아니요. 그러니까 요 정진까지 요 합해서 네 개가 없어요 이게 의심에는 그러면 몇 개입니까? 어, 두 개밖에 없겠죠. 어, 결정도 안 되고 정진도 안 되고 희열함 두 개고 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네개 있고 어, 그 다음에 의심 하나 있고 어, 의심에는 결정 그 다음에 정진 희열 이게 없기 때문에 때때로 여섯 개 중에 두 가지 있고. 어리석은 마음에는 희열하고 어 열이만 없어요. 이두 개가. 열이가 없고 어요 덜뜸 덜뜸인 경우는 요의심인 경우는 여기서 정지는 있고 결정만 없어요. 그래서 요게 어두 개가 돼서 열 16까지예요. 요, 요 결정이 요 정진이 하나 내가 뺐어요. 그러니까 요 어리석은 마음에는 희열과 열이만 없어요. 예. 희열과 열이만 없고 의심에는 정지는 있고, 어, 예, 결정하고 희열과 욕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1 6가지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어, 이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수행할 건가 이거를, 어, 수행은 기본적으로, 어, 저, 이 선정을 먼저 닦고 합니다. 현재는 아나바나사띠, 까시나, 그 다음에 무색계선정에서 나와가지고, 어 이제, 안문전향의 마음인데, 어한 번은, 어 유익한 마음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한 번은 해로운 마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 이, 예를 들면은, 어 소리, 소리를 가지고 만약 한다. 그러면은 새 소리가 이제 수행하는 그 수행체의 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유익한 마음을 내는 건 아, 저게 소리다 하면은 그걸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다 하면은 그 다음에, 어, 이 이제 귀에서 일어나니까 이문전향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어, 이식이 일어나고 받아들임 조사, 그 다음에 결정, 속행이 일곱 번 일어나는데 유익한 마음에 속행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이건 소리다 하고 정확하게 이래, 그, 저, 이, 봤기 때문에, 어이 등록이 또두번 일어납니다. 그러고 이제 잠시 방황가에 들어갔다가 의문전향 있고, 그 다음에 속행이 일곱 번 등록이 두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렇게 하지 않고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 어떻게 탁 마음을 가지냐면은, 아, 참 아름다운 소리다. 아, 또 듣고 싶다. 아, 계속 좀 들렸으면 좋겠다 하면 그때는 탐욕의 마음이 됩니다. 탐욕의 마음이 되면서, 어, 이제 귀니까 이문전향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 받아들임, 조사, 결정, 어, 속행에서 어, 해로운, 어, 해로 마음이, 어, 해로운 마음의 어, 마음부수들이 일어나요. 어,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다시 방안가에 들었다가 의문전향 어, 속행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코로 만약에 냄새를 맡는다. 어, 그러면 우리가 뭐 냄새가 나면은 그 냄새에 대해서 그냥 아 이거는 냄새다. 어, 그렇게 되면은 고는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코니까 어, 비저 어, 비가 되겠죠. 비문전향 일어나면서 비식 받아들임 조사. 어, 결, 결정 그다음에 속행이 일곱 번 일어나고 등록이 두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는데 방한가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의문 전향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속행이 일곱 번 일어나고, 어, 그 속행의 내용에는 그이 아름다운 마음부수들이쫙 일어나겠죠. 하고 그다음에 등록이 두번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다음에 자, 그에 반해서 어, 그 이. 이 냄새가 난다. 아, 이 냄새는 싫어. 아, 이 냄새 왜 이런 냄새가 나? 이래 되면은 어, 그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해로운 마음의 마음 부수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해로운 마음의 마음이 작동하게 되면은 해로운 마음 부수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가 어, 한 번은 유익한 마음, 한 번은 해로운 마음. 이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 수행하는 사람이 그이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면은 어, 아름다운 마음 부수가 있어서 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가볍고 부드럽고 뭔가하기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 담력도 없고 성냄도 없고 평온의 마음, 알아차림,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어서. 어, 굉장히 그 어떤 또 가볍고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면은 아까 말한 대로 해로운 마음의 공통적인 네 가지라 그랬죠. 어리석음, 그 다음에 부끄러움 모르고 두려움 모르고 그 다음에 덜뜸 그리고 각각의 해당, 해로운 것에 해당되는 그런 마음 부수들이 있어서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지금은 이제 수행, 을 위해서 이런 걸 하지만 아내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런 그이 해로운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산속에 이래 맑은 공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래 도시에 나와 보면 막이그 공기가 굉장히 싫지 않습니까? 독가스처럼 이래 그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어, 모르는데, 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어, 유익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게 되면, 어, 해로운 마음이, 어, 굉장히 싫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로운 마음을 점점, 어,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어, 이제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어, 이제, 어떤 탐욕의 마음이나 또는, 그, 어떤, 그, 성냄의 마음이나, 어리석은 마음을 잘안일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 뭘 모르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 근데 이거는 사실, 어, 일반적인 학문이나, 어, 뭐, 인문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감정을 많이 자극해요, 사실은.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랑이다, 어, 사랑, 사랑을 굉장히 중요시 하죠. 로메오와 주레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이 상류다 니까에 보면 참 재밌는 경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을, 배우 마을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그 당시도 무슨 배우 극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을 이제, 그, 저 방문을 하니까 거기 있는 촌장이, 배우 마을의 촌장이죠. 그 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우리 배우들이 죽으면 참 이런 행복한 웃는 그런 그 어떤 그 천상에 태어납니까 하니까 그런 건 나한테 묻지 마라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어, 이래 곤란하, 곤란하거나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이런 거는 묻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 번을 물어요. 세번 물으면 그때는 답해줘요. 그때 어, 그저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라이건 감정을 자극하고 뭐 이래한 고고로서 어뭐 웃는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우리가 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흔히 하는 뭐 영화다. 뭐 영화에서 는 심지어는 뭐 살인 이런 것도 미화하지 않습니까? 어 영화나 어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거는 좋질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그어째 그러니까 보면은 이 불교란 거는 이제 세상하고 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음악을 즐기고, 그림을 즐기고, 뭐 이런 거는 어, 불교에서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윤회를 계속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 아주 안 좋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좀 일반 세상하고 많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어찌보면. 거꾸로 가는 어, 그런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어, 이제, 그, 이, 정, 정신인식과정, 어, 그, 그,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오문인식과정, 그리고 오문인식과정에 이어서 일어난 의문인식과정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어, 연기수행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온식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수행할 때는 물질만 봤지 않습니까? 또, 정신 수행할 때는 정신만 봤거든요. 정신이라는 건 마음과 마음부수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를, 어 물질과 정신이 합해진 거로 보는 거예요. 온으로 보는, 온으로 이제 식별하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면 온으로 봐야 나중에 연기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물질 수행에서는 물질만 봤고, 정신 수행에서는 정신만 봤는데, 어 이제는, 어 물질과 정신을 같이 온으로, 이제 존재로서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수행하냐면은, 이제 처음에, 아나파나사티 초선정에서 나와서, 그 초선정의 정신, 정신을 관찰합니다. 마음과 마음부수. 초선정 같으면 마음, 마음부수 합해 34, 34가지거든요. 34가지 마음과 마음부수를 탁 봐요. 어 그걸 보는데 이제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곳의 물질적인 토대를 봐요. 의문에서 우리가 이 마음과 마음부수서 34가지를 보기 때문에 의문에 어, 물질적인 토대는 심장 토대예요. 심장 토대, 그 심장 토대에 있는 물질들을 탁 봐요. 그러니까 어, 초선정에서 나와서 의문에서 물질과 정신을 같이 탁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로서 탁 보는 거예요. 그때 어 의문에 있는 물질은 여섯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의문에 어저 이 심장 토대는 심장 토대가 있겠죠. 그다음에 심장 토대도 몸 감성 물질이 있어요. 그다음에 남성 여성 물질이 있어요. 요세 가지는 업에서 생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심장 그 의문을 구성 어, 이루는 의문의 물질적인 토대 심장 토대는 업에서 만든 물질이, 그러니까 심장토대를 이루는 그 10개짜리 깔라빠, 그 10개짜리 깔라빠로 된게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심장토대에도, 어, 몸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감성 물질이 들어있는 10개짜리 깔라빠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남성, 여성 물질, 성물질이 들어있는 10개짜리 깔라빠가 있어요. 그세 종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심장토대에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 심장토대에서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 마음에서 만든 물질은 8개짜리 깔라바로 되어 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laughs> 깔라빠는 8개짜리, 9개짜리, 10개짜리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뭐 어, 우리 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몸을 모르면 안 되겠죠? <laughs> 그래서 어, 마음에서 만든 이 여덟 개짜리 깔라바들이 쫙 있어요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분열해가지고 만든 깔라바들이 여덟 개짜리가 또쫙 있어요 그다음에 음식물에서 만든 고그 깔라바 여덟 개짜리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 종류의 어, 물질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래 선정해서 나와서 의문에서어 심장, 토대, 물질들. 물질들이랑 업에서 만든 물질, 그 다음 마음에서 만든 물질, 그 다음 온도에서 만든 물질, 음식에서 만든 물질. 그걸 탁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어, 마음, 마음부을를탁 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어, 지금까지 따로따로 봤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탁 보면 온으로 보는 거예요. 정신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한 각각의 선정에서 아나파나사티가 되면 초선에서 나와서 그렇게 보고요. 또 이선에서 나와서 또 그렇게 보고, 3선4선 그렇게 보고, 가시나 또 초선, 2선3선 그렇게 보고, 무색의 선정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사범주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사보명상도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신 인식 과정했죠. 선정해서 놓으면은 어 의문 전향이 있고 건접 산매네 가지가 있어요. 준비, 건접, 수순, 종성 있어요. 그 다음에 속행이 쫙 일어나요. 고 일어나는 고 하나하나의 어떤 물질과 정신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훈련이 잘돼 있기 때문에 동시에 봐집니다. 그게. 그래서 어 선정에서 나와서 쫙 보고요. 그 다음은 이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순간순간에 물질 정신 오온을 또 보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내가 아, 길거리 가다 개를 보고 그 조금 있다가 개에 대해서 아, 저 개가 참 위험 없이 살기를 하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때 의문전향과 속행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유익한 마음에 속행이 일어나거든요. 의문전향에서 심장토대, 여섯 가지 물질, 여섯 가지 종류의 물질 보고, 그 다음에 의문전항은 열두 가지의 마음, 마음부수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동시에 탁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행해서 아름다운 마음, 마음부수, 기쁨이 있냐, 지혜가 있냐에 따라서 그것도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기쁨도 있고 지혜도 있으면 서른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심장, 토대, 물질, 여섯 종류의 그걸, 그것고과그 다음 서른 네 가지 그걸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타 물질과 정신을 같이 자꾸 봐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어, 우리가 어, 생활하면서 어, 일어나는 우리 순간순간의 어떤 오온들을 계속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아 내가 고정된 존재다 이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언제나 내가 일어났다 사라지구나 그러니까 우리 존재라는 게 어, 고정 불변하게 쭉 지속되는 게 아니라 순간 순간 보니까 일어났고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아주 단속적인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쭉 이야기한 게어 제일 처음에 어 이제 불교란 어떤 것이냐 또 그다음 시간에 어 불교의 어떤 본질은 뭔가 가르 부처님 가르침에 어 그리고 그다음에. 어, 어떻게 그러면 사성제,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를 알고 보느냐. 어, 그럴 때 삼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매를 어떻게 닦을 거냐. 그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삼매를 닦으면 이제 지혜의 눈이 열린다. 그래서 삼매를 제대로 닦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물질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물질을 쭉 보는 게 물질 수행이었고, 그 다음에 삼매를 닦아 놓으면 지혜의 눈으로 어, 이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예요. 정신인식 과정. 우리가 뭘볼때 어떤 현상이란지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익한 마음을 먹을 때는 어떤 게 일어나고, 해로운 마음을, 이때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쭉 봤습니다.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물질과 정신을 같이, 어, 온으로서 하나의 존재로서, 어, 보는 것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연기수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